안녕하세요. 이태현의 씨름을 배워봅시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출연자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행을 다 해주시네요. 네. 아,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시작인가요? 네. 와, 근데 이렇게 또 운동복을 갈아입으시니까 확실히 씨름 장사, 천하 장사의 네. 모습이 딱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자켓을 입을 때는 몰랐는데요. 네. 오, 이 팔뚝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리고 네. 또 안경을 벗으니까 그 카리스마, 눈빛. 네. 어, 장난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유, 네. 부끄럽습니다. 자, 오늘은 씨름 배우는 날이죠? 네. 네, 영광입니다. 네. 씨름을 근데... 또 이렇게 배워주시는 고마운데. 근데... 네. 차셨어요? 저는 이 삿발을 처음 차봤는데. 네. 벨트 찬 것 같아요. 네, 되게 편해요. 아, 느낌이 어떤가요? 딱 안정감이 편해요. 있나요? 안정감이 있고 뭔가 주머니도 생긴 것 같고요. 아. 오늘 씨름 기술 처음으로 배워볼 기술은 어떤 기술이 있을까요? 네, 씨름에는 네, 손 기술, 다리 기술, 허리 기술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네. 이 중에서도 가장 배우기 쉬운 먼저 밧다리 기술, 다리 기술 중에 가장 기본인 다리 기술 스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씨름 자세였던 자 오른다리 살짝 앞으로 내고 스텝을 준 다음에 하나 동작에 나의 왼다리가 네. 왼쪽 바깥쪽 스텝을 나가줍니다. 하나. 예. 둘 동작에 다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다리를 친다고 생각해요. 둘. 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치고 네. 그다음에 그러면 넘어져 있을 거예요. 네네네. 자, 다시 나와서 자, 한 번만에 갑니다. 네. 하나. 하나 둘 같이 들어가요. 네. 하나. 하나. 네. 자, 이제 절을 대고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반대로 해볼까요? 네. 저에게 그 동작을 해보세요. 자, 일단 팝파 안 잡고 공상을 해볼게요. 동작으로 하나, 동작이 하나, 둘, 그렇지. 맞게 하긴 한 거죠. 더 가까이 붙으면은 자, 왼다리가 더 들어오면 어디까지 많이 들어가야 되나요? 이 정도, 예, 그 정도 걸기가 아, 네. 쉬워지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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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빵 쳐. 빵. 더 세게. 더 세게요? 예,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가야지 상대방이 내 중심이 치니까 어떻게 돼? 네. 숙이지잖아요. 무섭다. 네. 천하장사예요. 네. 항상 선수들에게 얘기하는 게 그래요. 네. 나의 오른 다리는 불국사 기둥이다. 아. 어느 모진 피바람이 불어도 네. 꿋꿋하게 버티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불국사 기둥 때린다고 넘어지겠어요. 그러면 그 배운 기술 어느 정도 느낌인지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한번 저 제 자리 차보세요. 배운 대로. 네. 얼굴 표정 그게 뭐예요? 네. 자, 차보세요. 네. 차보세요. 자, 하나. 네. 왼발. 네. 깊이 빵. 깊이 빵. 그렇지. 아. 자. 불국사. 불국사요. 네. 불국사요. 불국사죠. 네. 와. 네, 들배지기 기술을 번쩍 드는 모습. 아, 요거 좀 당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좀 올라가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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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놀이기구라고 생각하시면 안 네. 돼요, 이준영 아나운서. 네, 알겠습니다. 네, 들배지기 기술은 네. 제가 시범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살살 해주세요. 네. 어, 이거 잡고 있어야 되죠? 네네. 네. 제대로 잡아야 되죠? 네네. 네. 잡았어요. 네. 잡았을 때 네. 상대 이 삿발, 특히 다리 삿발과 허리 삿발을 네. 다리 삿발은 밑에서 아래쪽에서 위로 네. 다리가 들리죠? 많이 들려요. 네. 그다음에 허리 삿발을 안 떨어지게 이렇게 당깁니다. 땡겨. 네. 여기서 내가 몸이 들어가서 네. 막 붙여버려. 아, 아랫배쪽으로 네, 네. 그래 다리 힘으로 부어 쭉 들면 돼. 힘으로 부어 쭉 들면 돼. 그 다음에 돌면서 넘어뜨리고 오른쪽으로? 많은 네. 놀이기구입니다. 재밌는데요? 어. 네. 아, 장난 정순장에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사실 삿발을 안 하고 배워서 네. 이게 어떤 기술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넘어뜨리면 돼요. 갑자기 네. 하나 이렇게 하고서 네. 어깨 그렇지 그렇지 오. 그렇지 그렇지 역시 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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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역시, 오. 역시 최대 출신답죠? 오. 네. 이렇게. 네. 잘하시는데요? 훨씬 실용적인데? 아, 그리고 저는 아까 들배지기를 확실히 느껴서. 그냥 잡고. 네, 잡고. 네, 한번 들어봐주세요. 오른다리 앞으로, 오른다리 앞으로. 아, 네네, 그렇죠. 네. 이렇게 가야 되죠. 여기서 삿발을 당겨. 몸에 다리, 허벅, 다리를 아랫배를 내 다리 허벅지 위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붙여줘요. 당겨주세요? 네. 네, 그렇지. 그래서 번쩍 들어. 아, 들어. 그, 그렇지. 그 다음에. 들어. 그렇지. 그 다음에 던져버리네. 네. 지금 사다리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대자로 뻗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교수님의 전성기 때 가장 화려했던 그 필살기 보면서 오늘 씨름교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화려했던 기술이 밧다리였죠? 네. 네.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저보다 큰 사람들, 김양년 김경수 이런 큰 사람들을 많이 쳤는데 네. 큰 사람들이 몸 밀어 이렇게 네. 몸 미니까
내가 밀면은 상대가 안 밀려고 밀단 말이에요. 네. 이 밀은 이 힘을 이용해. 이래서 네. 올 때 와서 사이드로 빠지나 사이드로. 사이드로 빠지. 사이드로 빠지. 네. 정면으로 가면은 이 힘이 밀려서 내가 들려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대가 밀 때 사이드로 빠진 밀려고 되네요. 네. 여기서 다리를 걸어서 그냥 가려. 다리를 걸어서 그냥 가려. 오. 천하장사. 저희는 사다미를 똑같이 이렇게 넘어뜨렸지만 그냥 넘어갔거든요. 네. 한번 뒤집어지네요. 그 힘이. 와, 그 정도로 차이가. 천하장사에 파오지 않습니까?